강서구 가수 오아의 버스킹 브이로그. 안녕하세요, 강서 크리에이터 오아입니다. 이번에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2024 마곡 문화거리 버스킹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었어요. 첫 공연이라 굉장히 떨리는데요, 그 현장을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가볼까요? 발산역에 도착해서 음향장비를 챙기고 강서구에 찾아온 가을을 느끼며 공연 장소로 가고 있어요. 뒤에서 세팅을 하고 6시 30분에 공연 시작할 것 같아요. 작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버스킹이라 그런지 시작 전부터 긴장이 되네요. 긴장을 모두 풀어줄 만큼 예쁜 물건이 많은 플리마켓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.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있으니까요, 많이 오셔서 즐기고 가세요. 구경하다 너무 예쁜 핀이 있어서 충동 구매를 해버렸어요. 아 그래? 짜잔, 완전 예쁘죠? 드디어 시작된 버스킹 첫 번째 공연은 싱어송라이터 규민님의 무대였어요. 너무 감미로웠지 뭐예요. 그리고 어느덧 6시 30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아까 긴장하던 오화는 어디 간 거지? 강서구 가수 오아의 공연 잠깐 함께 즐겨보실래요? 무대의 열기가 더해질수록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는데요. 문화가 함께하는 강서구 진짜 너무 최고지 않나요? 무대가 끝나갈 때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글자가 등장했어요. 앵콜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오아의 철칙. 준비되셨죠 여러분?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. 강서구민분들, 강서구에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힐링을 선물한 것 같아서 뿌듯한 하루였어요. 짠! 여러분 공연이 끝나고 잘 탔습니다. 진짜 많은 분들이 즐겨주셔서 너무 재밌는 공연이었고요. 앞으로도 11월까지 계속되는 마곡 문화거리 버스킹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아였습니다. 안녕.